안녕하세요. 가을무는 보약이래요. 그래서 오늘은 맛있고 영양도 풍부한 가을무로 무조림을 맛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. 정말 맛있는 무조림이니까 끝까지 잘 봐주세요. 무 500g, 중멸치 30g, 홍합살 100g, 건표고버섯 2개, 대파 반대, 청양고추 1개, 홍고추 1개 준비해주세요. 무는 1cm로 썰어주세요. 그리고 조림하는 동안 뒤적일 때 깨지지 말라고 모서리를 둥글게 돌려깎게 해주세요. 이렇게 돌려깎게 해주면 모양도 예쁘고 부서지지 않아요. 멸치는 수분을 없애기 위해 전자레인지에 30초만 돌려주세요. 건표고 버섯은 채 썰어주세요. 이게 들어가면 고기처럼 정말 맛있어요. 대파는 잘게 썰어주세요. 청양고추, 홍고추 잘게 송송 썰어주세요. 냄비에 물을 먼저 깔아주세요. 그 위에 대파, 멸치, 청고추, 표고버섯을 중간중간 올려주세요. 물 400ml 넣고 간장 3스푼, 멸치 액젓 1스푼, 고춧가루 2스푼, 맛술 2스푼, 설탕 1스푼, 다진 마늘 1스푼, 통깨 1스푼 넣고 양념을 물에 풀어 좀 섞어준 다음 뚜껑을 덮고 강불에서 10분간 끓여주세요. 먼저 강불에서 끓여줘야 무가 부서지지 않아요. 뚜껑을 열고 물을 아래 위로 뒤집어주고 홍합살과 홍고추를 넣어주세요. 멸치와 홍합이 맛있는 해물맛이 나게 해줍니다. 무 위에 국물을 끼얹어주면서 중불에서 5분 정도 끓여주세요. 국물이 좀 부족하면 물을 조금 더 넣어주세요. 뚜껑을 덮고 약불에서 10분간 졸여주세요. 무가 다 익었으면 들기름 한 스푼 뿌리고 국물을 끼얹어주세요. 정말 먹음직스럽죠? 이제 맛있는 무조림이 완성되었습니다. 무조림의 무도 맛있지만 표고버섯은 고기처럼 쫄깃해서 맛있고 간이 밴 멸치, 홍합도 진짜 맛있어요. 맛있는 무 요리 많이 해서 드시고 건강하고 행복하세요.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